오마미님이 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드실 텐데 쌍둥이 두수유는 잘하고 계실까? 오마미님 수유 자세가 좀 이상하네? 저렇게 수유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좀 살펴봐야겠어. 오마미님, 아기가 잘 빨고 있나요? 수유 자세가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아기가 너무 처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응급 상황이다. 빨리 조치가 필요해. 신생아실로 이동시켜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야겠어. 오마미님, 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잠시 신생아실로 아기를 데려가서 상태 확인 좀 할게요. 아가야, 힘을 내. 오마미 베이비 반응이 너무 처져서 신생아실로 이동 중이에요. 응급 상황이니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신생아실 간호사입니다. 지금 신생아실 CPR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당직이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와주세요. 아기의 맥박이 느리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니까 바로 엠보베깅을 시행해야겠어. 한 번만 크게 울자. 조금만 더 힘내자, 아가야. 일단 안정이 된것 같아요. 빨리 발견되고 대처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혹시 모르니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봐야겠어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서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죠. 다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돌보지 않고 깜빡 조는 바람에 우리 아기가... 우리 아기는 괜찮겠죠? 아기는 괜찮아요. 신생아실에서 처치 후에 바로 좋아졌어요. 이상이 없는지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지켜보고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 경과를 지켜본 후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병실에 늦게 들어갔더라면, 만약 수유하고 있는 아기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여전히 아찔합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우리 병원은 신생아가 산모와 함께하는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자동실의 아기들은 건강한 신생아이기에 산모를 돌보는 데 간호가 집중되면 자칫 아기들의 상태 변화가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지만 건강한 아기들은 워낙 빠르고 쉽게 회복되었던 터라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자들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자 다짐하며 일해온 것이 이번과 같이 소중한 신생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 할머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간호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간호사 선생님이 되시길 기도할게요. 쌍둥이 엄마 드림